안녕하세요. 산골 자연농원입니다. 요즘 비가, 장마비가 계속 내리고 있으니까 임도에서는 와, 신기한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거죠. 정말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독버섯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또한 여기 막 벌레집 같은 것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벌레가 숨어 있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짜잔, 이것은 꽃송이 버섯이에요. 와, 여기 자연산 꽃송이 버섯은 정말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마트에서 가면 파는 거는 봤지만서도 여기 며칠 전부터 이렇게 나는데, 얘기야, 어떤 버섯이지? 이름이 도대체 생각 안 났는데 생각났어요. 꽃송이 버섯. 꽃송이 버섯입니다. 이 자연산 꽃송이 버섯은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것이지요. 예, 정말 버섯은 재배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거의가 자연산이 많이 있지요. 표고버섯, 뭐 느타리버섯 이런 거 외에는 거의가 자연에서 그대로 여기에는 정말 오래된 잣나무 아래입니다. 이 잣나무 숲이 있는데 여기에 임도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를 걷는데 왼쪽을 쫙 보니까 이렇게 요 꽃송이 버섯이 나와 있습니다. 꽃송이 버섯을 채취를 딱 해갈까요? 조금 냉기고 이렇게 냉기고 채취해 가서 한번 오늘은 요 꽃송이 버섯 요리를 해 봐야겠습니다. 꽃송이 버섯 채취해 갑니다. 독버섯, 이거 빨갛고 화려한 것은 독버섯이라 그러죠. 이렇게 독버섯도 있습니다. 버섯은 정말 신중하게, 잘 알지 않는 버섯은 안 먹는 게 좋다고 하지요. 이렇게 습하고 이럴 때 버섯들이 많이 나지요. 와, 여기는 이렇게 이거는 사그라진 거고, 이렇게 꼭 영지버섯처럼 이렇게 나서 있네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나뭇잎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이런 곳들에 버섯이 많이 나죠. 이런 버섯이 여기는 많이 나는 그런 곳인가 봅니다. 버섯 종류도 서로 나는 곳에 나는 것이지요. 손질한 이 꽃송이 버섯을 이렇게 끓는 소금물, 여기 끓는 소금물에 넣고 이렇게 데쳐줍니다. 손질한 꽃송이 버섯을 여기 이렇게 한번 살짝 데쳐주고요. 요거 이렇게 쪽쪽 찢어갖고 샤브샤브 할때 넣어서 먹어도 좋은데, 오늘은 샤브샤브를 안해 먹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데쳐줍니다. 여기, 어머, 이렇게 쏙 수그러지게 부피가 많았었는데 이렇게 익혀주는 것이지요. 푹 익어져갖고 이게 사이에 솔잎 같은 게 있었던 것이 다 빠져나오네요. 잘 생으로 손질하고 씻었는데 잘 빠져나오지 않던 그런 것들이 빠져나오네요. 이렇게 익혀서 손질해서 이것을 찬물에 헹겨줍니다. 하고
꽃송이 버섯을 맛있게 먹으려면 요 초고추장에 와사비를 조금 넣어주고요. 여기 잘 섞어줘요. 그럼 훨씬 상큼하답니다. 요 꽃송이 버섯 이렇게 초고추장에 찍어서 먹으면 면역력이 쑥쑥 올라가는 것 같죠? 면역력에 도움이 되고 이 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우리 장운동을 좋게 하는데 어혈을 풀어주는데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꽃송이 버섯입니다. 꽃송이 버섯은 샤브샤브 할 때 넣어서 먹어도 좋지만서도 요렇게 숙회, 버섯 숙회로 먹어도 최고! 와사비 조금 넣었더니 훨씬 더 깔끔한 맛이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식감 죽입니다. 맛있어요. 자연산 꽃송이 버섯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꽃송이 버섯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